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여러분은 투자 대상 고를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니뭐니 해도 진입장벽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해도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경쟁사한테 점유율을 뺏길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미래가 유망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너도 나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오늘은 이 진입장벽을 만드는 요인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정부와의 네트워크입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산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위산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투기나 레이더, 미사일 같은 방산 제품을 구매해주는 주요 고객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의 선택 혹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일반 기업들이 단순히 기술이 있다고 해서 자본이 있다고 해서 뛰어들기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특히 방위산업은 국방 경쟁력과 직결된 산업인 만큼 정부에서도 기업을 선정할 때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L 방산기업이나 B 항공기 제조사 등 이 소수의 기업들이 오랫동안 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함께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통신이나 정유, 친환경 등의 영역에서 정부 네트워크와 관련된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치열한 시장 경쟁의 압박에서 벗어난 비교적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기술은 제품을 전격 해부를 하거나 그 기술의 개발 담당자를 포섭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에 모방하기가 쉽지 않은 경쟁력입니다. 특히 그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오랫동안 그 기술적인 격차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A 전자상거래 기업이 지금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아니던 시절, 그러니까 약 24년 전에 경쟁력으로 내세웠던 게 바로 원클릭 서비스 기술이었습니다. 그때는 온라인 서점이었으니까 책을 주문할 때마다 배송 정보, 그리고 카드 결제 정보 이런 것들을 일일이 입력을 할 필요 없이 미리 저장을 해두고 주문할 때는 주문하기 버튼만 누르면 되는 서비스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서비스였는데 경쟁사가 그걸 카피를 해서 투클릭 서비스라는 걸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A전자상거래 기업은 이미 이 원클릭 서비스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특허 소송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 기술을 카피했던 경쟁사에게 결제 단계에서 더 많은 절차들을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클릭 서비스가 아니고 4클릭, 5클릭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덕분에 이 A전자상거래 기업은 점유율을 뺏기지 않고 기업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릴 만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특허까지 등록을 해서 카피를 막는다면 꽤 탄탄한 진입장벽을 가진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 기업 기술 되게 좋은데 진입장벽이 있는지 모르겠어 라는 판단이 들 때 그 기업의 이름과 특허라는 키워드로 구글에 검색을 해보곤 합니다.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는 되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자본력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많은 자본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시로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빠른 배송의 대명사 C전자상거래 기업이 있는데요. C전자상거래 기업이 이번에 우리나라를 넘어서 뉴욕 증시 상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비교적 후발주자였음에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를 해서 경쟁사와 격차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물류센터를 짓고 배송 인프라를 갖추고 그러려면 수조 원대의 돈이 필요한데 이거는 신생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쉽게 시도할 수 없는 규모의 투자입니다. 이 C전자상거래 기업은 외부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적자가 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초기 자본 투자로 고객들을 많이 확보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규모의 경제라는 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이익률이 높아지는 걸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물류를 고작 100건 처리를 할 때보다는 만 건, 10만 건 처리할 때 건당 비용이 더 절감이 되겠죠? 즉, 자본력을 갖춘 기업은 초기 진입자들이 선뜻 하기 어려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로 점점 더 유리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에 자본이 많이 필요한 사업에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도체, 자동차처럼 대규모의 생산시설이 필요한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주유소나 전기차 충전소처럼 전국적인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 바로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쇼핑을 할 때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을 사거나 혹은 더 좋은 기능을 가진 제품을 살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을 때도 분명 있죠. 예를 들면 똑같은 흰 운동화를 산다고 해도 2-3만 원짜리 이름 없는 운동화를 사기보다는 10만 원이 훌쩍 넘는 N 운동화 회사의 제품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왜 더 그렇게 비싼 운동화를 샀어?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마 그 운동화의 기능, 품질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거 N 브랜드 거잖아. 뭐 말이 더 필요 있어? 라고 대답을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정말 기능 때문에 스포츠 운동화를 사는 경우도 많지만 패션 측면이라면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구매를 결정하게 한 핵심 원인이 그 기업의 브랜드일 때 그 기업은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그 기업 가치를 매기는데 그렇게 중요한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벌레 죽이는 살충제 F 제품 아시죠? 그 브랜드를 가진 기업이 2000년대 초반에 다른 기업에게 팔렸었습니다. 그때 팔린 가격이 약 380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 290억 원이 이 F 제품의 브랜드에 대한 값어치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90억만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장, 장비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브랜드 가치가 갖는 힘이 막강합니다. 특히 이런 브랜드 가치는 소비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쟁사들이 따라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N 운동화 회사의 사례처럼 소비자들이 웃돈을 주고라도 사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매출 대비 이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더 많이 남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정말 대부분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이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 매년 인터브랜드라는 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 100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기업의 리스트를 쭉 보시면서 투자할 종목을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교적 낮은 성장 산업입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산업의 성장성이 그렇게 크게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담배 산업이 있는데요.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연율이 높아지고 있죠. 즉, 담배 산업 성장성이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신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과연 이런 담배 산업에 들어오고 싶으신가요? 왠지 앞으로 10년, 20년 사업을 할 걸 생각하면 전기차, AI, 반도체 이런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 시장에 더 매력을 느끼지 않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업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덕분에 이 담배 산업에서 기존의 자리를 잡은 1, 2등 기업이 비교적 평화롭게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수요가 줄어들면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싶지만 그 수요가 줄어드는 걸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실적을 보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결국 독과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지더라도 이 기업들의 제품을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시장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사의 위협을 덜 받으면서 이득을 보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폭발적인 성장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꾸준한 성장과 안정적인 배당이라는 보상을 기대하고 투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고성장에만 주목을 할 때 비교적 저성장이지만 독과점 환경 속에서 묵묵히 돈을 잘 버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종목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입장벽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진입장벽을 만드는 다섯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는 정보와의 네트워크, 두 번째는 독보적인 기술력, 세 번째는 자본력과 규모의 경제, 네 번째는 브랜드 가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비교적 낮은 성장 산업. 물론 이런 진입장벽도 시장 환경이 변하면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내가 투자한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혹시나 경쟁사에게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지는 않은지 꾸준히 점검해주는 일도 필요할 겁니다. 혹시 이미 투자한 기업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진입장벽 요인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스스로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